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남성이 55%, 여성이 45%로 성별의 구분이 없고 전체 탈모 환자 중 20%가 20대로 나이의 구분 없이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피 건강을 해치는 나쁜 머리 감기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머리 감는 습관. 아침에 하는 샤워는 상쾌한 하루를 열어주지만 탈모가 걱정이라면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저녁에는 온종일 쌓인 먼지와 피지가 두피와 모발에 가득합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아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꼼꼼하게 씻어내고 자지 않으면 노폐물이 두피와 모발에 손상을 주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는 시간에 쫓겨 머리를 잘 감지 않거나 대충 말리고 유출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차갑고 건조한 바람에 젖은 두피와 모발은 쉽게 상합니다. 아침에 머리를 깨끗이 씻어도 좋은 유분이 씻겨나가 두피가 자외선에 상하기 쉽기 때문에 아침에 머리 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물 적신 후 바로 샴푸하기. 머리카락을 대충 적신 후 바로 샴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피와 모발을 빗어 먼지를 제거해주고 따뜻한 물로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셔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쌓여있던 노폐물과 각질을 불려준 후 샴푸를 하면 샴푸를 많이 쓰지 않아도 거품이 잘 나고 세정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샴푸 많이 사용하기. 샴푸를 많이 사용하면 세정력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샴푸에는 계면활성제와 방부제 같은 화학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과도한 피지 제거로 두피가 건조해져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또는 제대로 헹궈내지 못해 두발과 두피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전 크기의 샴푸만 손에 덜어내어 거품을 낸 뒤 두피부터 샴푸하고 남은 샴푸는 모발까지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세게 문질러 감기.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박박 긁으면 피지도 잘 제거될 것 같고 개운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손톱으로 긁으며 머리 감는 습관은 꼭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이 길거나 손톱 사이에 세균이 있다면 두피가 상처를 입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두피에 자극을 주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심할 경우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감을 때는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감는 것이 좋고 개운한 느낌을 위해서라면 멘톨 성분이 들어간 헤어 제품이나 두피용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하루의 피로를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푸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에 자극을 주고 머리카락을 손상시켜 모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머리 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38에서 42도이고 머리카락은 8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따뜻하게 만들면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머리를 뜨거운 물로 감으면 모발이 굳어버리고 트리트먼트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찬물로 마무리하지 않기. 탱탱한 피부를 위해 샤워 마지막에 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은 후 찬물로 머리카락을 헹궈주면 단단하게 굳었던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일곱 번째, 수건으로 머리 털기. 머리를 빨리 말리려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탁탁 치거나 비벼서 말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은 마찰을 일으켜 큐티클층을 파괴하여 모발을 상하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모발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큐티클은
평소에는 촘촘하게 닫혀 있다가 물에 젖으면 활짝 열립니다. 이때 모발에 마찰을 주면 큐티클이 떨어져 나가 모발의 윤기를 감소시킵니다. 대신에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 꾹꾹 눌러 물기를 흡수시키고 약한 드라이어리나 자연 바람으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같은 제품 고집하기. 아무리 자신에게 잘 맞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머리카락과 두피의 상태는 계절이나 몸 상태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천연 제품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젖은 상태에서 스타일 주기.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묶거나 고데기를 하면 머리카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드라이열로 두피부터 완전히 말린 후 모발을 말리고 그 뒤에 스타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뜨거운 열은 두피와 모발에 자극을 주고 두피를 건조하게 할 뿐 아니라 모공을 확장시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열이나 찬 바람으로 말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드라이기 바람은 두피와 모발에 직접 닿지 않도록 머리에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를 예방해주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견과류. 배가 출출하고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사탕 대신에 견과류를 먹으면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는 두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이외에 탈모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호두는 혈액순환을 돕고 모발을 검게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호두의 비타민 B2가 모발에 영양분을 전해주고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리놀레산이 검은 모발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호두의 비타민 B1과 B6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미네랄의 하나인 셀레늄은 탈모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오메가3 성분이 머리를 윤기 있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모발 성장 및 모근 강화도 도움을 주고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비오틴, 지방산과 비타민 B가 탈모를 예방해줍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20알 이하로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검은 콩. 검은 콩은 탈모 예방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음식이지요. 검은 콩에는 모발의 성장을 돕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고 모발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두피의 혈액순환과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시스테인과 아르기닌의 함유량도 매우 높아 백발과 탈모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모발의 윤기를 회복시켜주는 비타민 B1, B2가 우유의 3배 이상이나 들어있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불포화 지방산 같은 영양분이 풍부해 모발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달걀.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달걀은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완전 단백질 식품일 뿐 아니라 칼륨,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모발의 성장을 돕습니다. 또 달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오틴은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 대사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검은 머리가 자라는 데 도움을 주고 흰머리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모발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풍성한 모발을 원하거나 빨리 머리를 기르고 싶다면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깨. 검은 깨는 간장과 신장이 허해서 생기는 탈모에 좋습니다. 검은 깨에는 케라틴이 많이 함유되어 꾸준히 섭취하면 탈모를 예방할 뿐 아니라 윤기 있는 머릿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은 깨를 곱게 갈아 우유나 생수, 요구르트와 섞어 매일 한 잔씩 마시면 탈모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구례는 단백질을 포함해 아연, 황 및 지방산이 풍부하여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발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지만 아연이 부족하면 케라틴 합성이 잘 되지 않고 탈모에 취약해집니다. 구례는 단백질 형성에 도움을 주는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해서 건강하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가꾸시기 바랍니다.